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인사나누까지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침받는 거죠. 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자식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영의 역사가 인간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일으키는 질병은요, 사람의 힘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오늘날로 치면 아마 막 간질 비슷할 거예요. 그냥 발작이 일어나서 막불 앞에서도 물 앞에서도 그냥 발작이 일어나니까 그냥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 귀신 들린 아들을 둔이 아비가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셨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걸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영적인 중병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적인 중병에서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에서 막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걸림돌은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키 작은 것도 극복해야 되니까 막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는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을 내가 너희 집에 간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영접하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여러분 방해가 되는 그 요소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그 나무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는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 위에 궁리를 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간 행동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열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주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환경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장가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소를 사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다 주님 만나는 약속 앞에서 다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일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생각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아 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 만나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모셨잖아요. 그리고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기 집에 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되면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거룩한 의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탁 보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토색한 게 깨달아지고 남 억울하게 한 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겠습니다. 얼마나 귀하네. 여러분 한번 따라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그냥 예수님이 회개할지어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죄가 빛 앞에 여러분 빛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여러분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쟁이에요. 세금쟁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꼭 우리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 매국노처럼 일제에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 괴롭혔던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고 여러분 돈은 많았지만 세금쟁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았겠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 예? 잘못해서 못된 짓해서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진정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삭개오의 사건은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형편과 사정보다도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 만나는 약속을 우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여러분 진실하게 죄를 깨달아서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무슨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재산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모시고 간절히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은밀하게 죄짓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손놓고 기도하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주인입니다. 예?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거 있죠. 그게 뭐 예수님이 다 주인이라 그래 놔놓고는 실상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막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요?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재물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자식을 붙잡고 있던 걸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남편도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예? 내 인생의 문제도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성경에 등장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이 삭개오가 여러분 회심하고 돌이키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탁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서에 들어간 인물이 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가장 잘 모셔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고 주님 만나는데 장애물을 걷어내고 그게 제일 강한 게 자아입니다. 자아. 아집과 고집과 불신앙, 불순종 이런 것들이 막 확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 그러다가 나가서는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거든. 자기 혈기대로 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막 자기 맘대로 안 되면 그 성질을 막 불같이 막 자기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혹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제가 요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박카스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박카스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나눠 먹겠습니다. 제가 박카스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린 분들이 있어요.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막 피를 쏟는 심정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한테도 박카스 한 병은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도 제가 박카스 얻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진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변화된 삶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대신방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다 철거하세요. 예? 장애물을 다 걷어내세요. 예? 여러분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여러분 버리세요. 예? 제가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임재, 거룩한 영광으로 여러분 가운데 삭개오의 가정에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 자신의 가정에 들어온 그날부터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수정된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번에 대신방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아 하나님 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축복에다가 무슨 자를 붙여야 되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그 앞에다가 영원을 붙여야 돼요. 영원.
그러면 무슨 축복이 돼요?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다가 주님이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다가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는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잠깐 누리는 복이에요? 영원히 누리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 영원한 복이라는 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막 사업이 잘 돼갖고 막 예? 100억을 벌었어요. 그래도 꼴가닥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년 만에 10억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아줌마가 얼마나 여러분 사업 능력이 뛰어난지 여러분 3년 만에 10억을 벌었대요. 3년 만에. 대단하잖아요. 이 아줌마가 3년 만에 10억을 벌었대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제가요 대단하게 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 눈을 쳐다보니까 지옥각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아휴 불쌍하고 처량하다. 저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저 돈 자기 것도 되지 않을 거 끌어안고 있다가 어디 가겠나. 저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인데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등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위해서 요즘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사람에게 진짜 아쉬운 게 생기게 해주세요. 그게 뭐 때문에 아쉬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좀 아쉬운 게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분이요 자기 어머니가 죽게 돼가지고 예?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게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엄마가 살아났대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돈이 좋아서 여러분 예? 배부르고 등 따쓰고 부족함이 없고 아무 아쉬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요 신앙을 회복할 생각을 가지고 나도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아도 여러분의 가정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나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방은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집에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방 받는 준비할 때 좋은 막 음식을 준비하고 아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 대접 안 해도 돼요. 라면 한 개 끓여주셔도 돼요. 라면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커피 한 잔 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삭개오처럼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돈 사랑하는 게 무너져야 돼요. 삭개오에게서는요, 이 돈을 어떻게 보면은 피같이 번 돈이잖아요. 요거도 먹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여러분 쌓아놓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팍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너져야 돼요. 예?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자식을 자꾸 내 손에 집어넣고 막 내 마음대로 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놔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책임지시지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개입하십니까? 주님이 개입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좀 갖다 버리세요. 네? 아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 전했는데 아유, 나는 우리 집에 양주병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얼마나 비싼 양주병인데 아유, 누구 줄까 했는데 또 그거 죄 짓는 거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예?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버리세요. 고집을 버리세요. 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못된 자아를 버리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에 와서는 고개 끄덕끄덕해요. 아멘 아멘해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기 성질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여러분 예? 여기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재산을 잘라가지고 여러분 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여러분 다 나눠주라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버려야 될 것들 버리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버려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의 입구에 들어가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뭘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뭘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뭘까?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질 버리세요. 성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혈기를 버려야 돼요.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돼요. 대상이 없으신가 봐. 아멘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버려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다가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뭔가 하면은요 한 달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따르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죽음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018년도에 여러분 간증 설교하고 복음 증거했던 김선영 목사님 그 말씀 전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 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음향을 여러분 그냥 오픈 음향으로 그냥 그대로 업로드 해가지고 듣기가 많이 번거로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 이분 말씀을 다시 똑똑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음향을 제 편집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음향을요 다시 재편집해가지고 예? 여러분 다 그 다시 링크를 걸어서 다시 업로드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은 천국 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그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작년 1월 달인가에 갑자기 메시지가 탁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 하고 한 몇 달 지났을까, 8개월 지났을까, 9개월 지났을까 그럴 때예요.
메시지가 저한테 카톡으로 메시지가 뚝 오는데 김선영 목사 소천 그리고 탁 왔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젊은 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젊은 분이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그리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 아프고 나서 한 달도 거의 뭐 한 달도 안 아프고 하나님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는 1970년도에 이미 죽을 뻔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천국 갔으니까 귀한 일이죠. 예? 그 생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장시켜 주셨다가 하나님 일 감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소환장을 보낼 때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 이분이 갑자기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할 때만 해도요, 아픈 기미가 조금도 없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예, 얼마나 밝고 건강하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중병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몰랐어요. 예?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가지고 차를 억지로 길가에 대고, 길가에 대놓고 그냥 119 불러서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질병이 진행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요,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이번에 이희돈 박사님 그분도 그렇잖아요. 아픈 기미가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발병이 돼갖고 가니까 이미 여러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예요. 네? 한 달 만에, 발병 한 달 만에 하나님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소환장을 보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함을 명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영원을 붙여야 돼요.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은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 인정, 애정, 감정, 혈육의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요즘에 예? 우리 교회가 진짜 아멘을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예? 영원한 사랑은 누구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든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믿음도 이루어졌어요. 소망도 이루어졌어요. 천국에 가면 사랑만이 영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 남녀간에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이고 당신 없으면 나 뭐 어떻게 살라고, 나 못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 마지막 호흡을 끝내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아 나도 같이 예? 영안실에 나도 같이 예? 뭐지요, 그 냉동실에 나도 들어갈래요. 그런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예? 딱 죽는 순간에요, 겁난다는, 겁난다. 평생을 같이 옆에 자던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 생명의 호흡 끊어지는 순간에, 어이 겁나요, 겁나요. 이게 인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혈육의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 있을 동안에, 호흡 있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죄를 버려야 되죠.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주님을 보람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진실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 회개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 절대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하면 사랑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사랑에 빠지면은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 요즘에도 우차싸 그런 거 해요? 요즘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뭐예요? TV를 안 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막 뭐 우차싸 옛날에 그런 뭐 뭐 그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 낄낄거리고 킥킥거리고 웃고 막 예? 즐거워하고 그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잠깐 웃는 거예요. 잠깐이죠. 잠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요. 잠깐 누리는 겁니다. 잠깐 누리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면. 그런데 그 결혼해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 안 가잖아요. 얼마 안 가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자식 낳아가지고 기뻐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안 기뻐 보시는 분은 뭐, 예?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 놈을 놓고 나면 막, 아니, 빵긋 웃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귀엽고, 그거보다 더 기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딸내미는 태어나고 얼굴이 뽀얗게 태어났어요. 아니, 한 달 키우는 애처럼 막,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그거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요, 아니, 예? 발짓하고 손짓하고 여러분, 아유 손 꼭 잡으면은 여러분 예? 터질 것 같은데, 얼마나 손이 귀엽고 발이 귀엽고 그러니까 그 발을 내 발에다가 갖다 대보고 또 대보고 여러분 얼마나. 근데 그 발가락이 참 신기하잖아요. 또 발가락에다가 요렇게 손 갖다 대면 발가락도 요렇게 한다고요. 손가락도 손에다가 손 갖다 대면 꼭 잡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예? 입에다가도 이렇게 여기 손 갖다 대면 크게 갖고 빨아먹으려고요. 막 이게 얼마나 귀여운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면 막 그 기쁨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아기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놈 웃는 모습 봐라. 예? 옹알이를 했는데
예, 엄마 먼저 했잖아. 엄마, 아빠는 또 아빠 먼저 했다고 아빠 아빠라고 했지 않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기쁨이 든 그 자녀가 여러분 미운 일곱 살이 되면은요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기쁨은 어디 가시 없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여러분 천국에 있어요. 영원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을 감히 누가 빼앗겠습니까? 누가 빼앗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맞아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탄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주님을 더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영원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요. 나는 시한부 인생에 서야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그 고운 것도 헛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홍 집사님이 얼마나 이쁘신지 몰라요. 젊을 때는 참 더 이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그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발에 옛날에 발에 그렇게 땀이 많이 나고 발에 땀이 많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발이 쩍쩍 갈라지면서 발이 허옇게 여러분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점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김옥자 집사님도 젊을 때는 다 얼마나 이쁘시고 고우시고 그랬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피할 수 없는 사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암 걸린 환자만 시한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입니다. 영생.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은 생명인데 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돈 버는 게 더 귀하다고요? 아니 누가 그러셨어요? 그러신 분 없죠? 들어보세요. 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예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와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 고백해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라. 예수보다 귀한 게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게 없네. 예? 예수보다 귀한 게 없네.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과 명예가 예수보다 귀합니까? 예?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장이 멈추는 그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은 사망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망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죄가 무너져서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해 있어요.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에요. 지옥의 영벌에 집어넣는 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생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뭐가 그리 바빠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바빠요? 예? 뭐가 그리 급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급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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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예수 믿는 것 제쳐놓고 여러분 세상 일이 바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한 자들을 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장가 가서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안 됩니다. 예? 자기 형편과 사정, 자기 논리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예? 한번 따라,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고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주신 이 주님의 크신 사랑, 영생을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예?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 속에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지옥이 들어앉아니, 지옥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영원한 평강을 붙여야 돼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강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평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죽는 날이 두려워져요. 저는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사람 유튜브 채널에 사람이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예?
큰 교회를 목회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제가 설교를 그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죽음이 두려운가 봐요. 죽음이 두려운가 봐요. 안 걸렸거든요. 죽는 날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죽음이 두려운가 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안에 참 평강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죽음이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를 죽음과 사망이 집어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진짜 천국 간 믿음의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밑에 장작을 쌓아놨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의 이빨에 뜯어먹히면서도, 여러분 사지가 찢어져 죽으면서도, 톱으로 켠바되어서 죽으면서도, 껍질이 벗겨져서 죽으면서도 자기 걱정은 안 하고요.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여러분, 그 절대 평안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만날 날이 준비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회개한 사람.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을 계속,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스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점점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참된 평안,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준비되어야 돼.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한번 따라하시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이 뜻은요, 여러분,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를 감동 감화해 주셔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해 주셔서 진실하게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악한 사단의 역사에서 결박에서 풀어져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분요, 참 저는 생각하기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뭐 14만 명, 20만 명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목사였을 때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영적인 해를 입혔는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영적인 타격을 줬는지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생에 절대로 성령을 거스리지 말고, 예? 한마디로 성령을 거스리지 말자.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예,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지난번에 탄핵 일어났을 때 큰 나쁜 놈들이 못된 짓 하고 그 대통령, 여러분 축구공처럼 대통령 얼굴 만들어갖고 큰 광장에서 그 공처럼 차고 댕기고 큰 못된 그림 그려서 그 못된 짓 하는 놈들을 그 사람 지지했습니다. 앞장서서 지대하던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일,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영으로서 몸의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 띄워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죽는다는 거.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몸의 행실, 몸으로 죄를 지었죠. 이 몸의 행실을 예수의 피값으로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가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 짓 하고 다니는데요? 마귀 자식처럼 살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벽 기도 때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 무슨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예? 여러분, 영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육은 원래 더럽고 추한 거니까 영으로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육으로 죄 짓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요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맺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는데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잘 된다는 소리만 있고 회개하라는 소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새벽 기도 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애사고 간절하게 성령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여러분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죄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 진리의 말씀 앞에 발각되고 드러나서 깨달아져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면 그 영혼이
영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는 찬송가 190장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해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찬양, 귀한 찬양이에요. 성령이여 저에게 감림해 주십시오. 나를 감화 감동해 주셔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2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아무나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15절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지난번에 안타깝게 저에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예, 저를 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아버지 부르는 사람. 습관적이 이 사람은 그냥 습관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습관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성령님께서 제 안에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쟤는 누구 아버지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 안에는 아직까지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고, 여러분 욕심과 정욕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그러면 누구 아버지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하는 짓,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도 하는 도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분별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내가 마귀 자식처럼 살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분별입니다. 내 영혼의 실상을 말씀으로 분별하라는 거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가 증언하셔요? 성령이 증언하셔요. 어떻게 증언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유튜브에 또 막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요번에 요즘에 기독교 채널 막
기독교 채널이래요,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내가 당신 구원받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원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니까 그 동영상을 90만 명이 봤더라고요. 90만 명이 봤어요. 90만 명이 그 동영상을 당신이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확실하게 압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영상을 만들어갖고 올렸는데 그게 90만 명이 봤어요. 90만 명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여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돼. 그래서 1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는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는 자식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막 예수 믿으면 막 대기업에 가고 연봉도 높아지고 막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제가 장담하건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적어요, 커요? 상이 크다는 겁니다. 상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을 받아도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도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막 불행하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25시간 주신 분 있어요. 흔들어 보세요. 나는 25시간 주셨다. 없잖아요. 여러분 다 24시간이에요. 여러분 몇 시간 받았어요? 예,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몇 시간 받았어요? 24시간. 24시간 받았는데 그 24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은사를 여러분을 위해 쓰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사라지는 시간이 되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그 시간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 은사와 달란트대로 다르게 주셔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물질 많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면 그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재산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떠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죠, 고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하게 집에 여러분 뒤집어 자는 것보다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고난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도 선교사의 상급을 받고, 여러분도 주의 종의 상급을 받고,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진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저 고난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위해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영원한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아멘을 안 하시네. 영원한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도 영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평안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은 뒤에 기도를 끊지 않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